네, 비상 리더스 뱅크 4 책이고요. 오늘 유닛 7도 볼게요. 7은 19, 20, 21세 가지 주제가 있고요. 19는 축복과 선물이 쏟아지는 날, 20은 내 비밀번호는 안전할까? 라고 했고, 21번은 바다 거북아 미안해.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있죠. 바로 뒤로 넘겨볼게요. 19, 문화적 19. culture. When you hear the word shower, what comes to mind? Maybe it is washing your body with water. 이 정도 먼저 할게. When 하고 뒤에 콤마가 있으면 뭐뭐 할 때죠. 즉, when you hear, 당신이 들었을 때, 요 문장에 당신이 들었을 때, 즉, shower라는 단어를 들을 때 하면 되겠네요. 들을 때, what comes to mind? comes to mind는 오른쪽 아래 단어 보시면 뭔가 떠오르다, 생각나다 이거죠. Come to mind를 외워주세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라고 했고, 아마도 it is. 아마도 그것은 뭐일 겁니다. 이렇게 끝낼 건데, washing your body with water. 물로 당신의 몸을 씻는 것일 것이다. 라는 거죠. 아마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끝내서, 아마 그건, 물로 당신의 몸을 씻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But a shower can also mean a lot of gift giving and blessings on a special day. For example, when a woman is expecting a baby, her family will have a baby shower several weeks before the baby is born. 네. 그러나 a shower can also mean 샤워는 또한이죠. 또한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동사예요. 그러나 샤워는 또한 의미할 수 있다. 잘 모르면 메모를 하세요. 이따 해석을 써야 되니까. 그러나 샤워는 뭘 의미할 수 있다? 많은 gift, giving and blessing. 뭐죠? 많은 선물을 주는 것. 주기 해도 되고, 많은 선물을 주는 것과, 뭐죠? blessing은 축복이죠. 축복이라는 단어고, 많은 선물을 주는 것과 축복을 의미할 수 있다. 아직 안 끝났죠? On a special day. 특별한 날에 라고 했죠. 미국 같은 데 보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is expecting a baby. expecting이 뭔가를 예상하다 이건데, 아기를 expect 한다 그러면, 한 여성이 출산 예정일 때. 출산 예정일 때. 그러니까 임신을 이미 한 상태고, 출산 예정일 때, her family, 그녀의 가족은 will have. 뭐뭐 할 것이다죠. 베이비 샤워를 할 것이다. 뭐 전에, several weeks before the baby is born. The baby is born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기, 근데 several weeks잖아. several은 몇몇이에요. 그래서 몇주 전에, 몇주 전에, 그녀의 가족은 베이비 샤워를 할 것이다 또는 열 것이다. 우리가 베이비 샤워를 약간 파티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샤워를 열 것이다. At the party 나오죠. At the party, invited family and friends will bring a lot of presents for the baby. 파티에서라고 했죠. 파티에서 invited family가 일단 주어로 들어왔거든. 그래서 초대된 가족과 친구들은 여기가 다 주어예요. 동사 아니야 얘는. 초대된 가족과 친구들이 will bring 가져올 것이다. 뭐를? A lot of, 많은이죠. 많은 선물들을. 누구를 위한? 아기를 위해 많은 선물들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게 베이비 샤워라는 거죠. Another kind of shower is a bridal shower. 브라이덜 샤워라고 했죠. 브라이덜 샤워도 뭐,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마 들어봤을 거야. 또 다른, 이죠. 또 다른 kind of, 종류의. 샤워는 또 다른 종류의 샤워는 이렇게 길게 주어예요. 뭐뭐이다 라고 했고,
브라이덜 샤워이다. 우리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브라이덜을 하면 되고, 신부 또는 결혼식이거든. 그래서 신부 샤워 또는 그냥 미국 말 그대로 브라이덜 샤워. 아까 베이비 샤워라고도 했고, 브라이덜 샤워이다. 뭔지 볼게요. When a woman gets married, all of her female friends and relatives throw her a party and wish her well. 뭐할 때죠, 이번에도. 뭐할 때? 여성이 gets married. 결혼을 할 때야. 결혼하다라는 여기 동사고, get married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결혼할 때. 즉, 한 여성이 결혼을 할 때, all of her female. 이게 중요하죠. 여자친구들이야. 남자는 하지 않고요. 여자친구들 또는 여성친구들. 여성친구들과 relatives는 친척이거든.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도 여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친구들과 친척들이죠. 모든 아까 얘기했고, throw가 우리가 던지다지만 파티랑 같이 오면 파티를 연다야. 즉, her, 그녀에게 파티를 열어준다라는 거죠. 파티를 연다. 그녀에게 파티를 열어주고 또뭘 해요? wish her well. wish하고 well은 오른쪽 아래 단어 보시면 뭐뭐가 잘 되길 빌어주다라고 했죠. 뭐뭐가 잘 되길 빌어주다. 그럼 어떻게? 그녀가 잘 되기를 빌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 샤워도 그렇고 어떤 브라이덜 샤워도 그렇고 뭔가 행복을 기원해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답을 체크해 볼게요. 이 글에 밑줄 친두 개의 샤워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축하 선물을 주고 축복을 하는 파티라고 그런 파티의 의미고요. 그다음 2번에서 이 글에서 언급된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각 그림 묘사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 보면 곰인형이나 이런 선물들이 있고 이런 경우는 아기가 태어날 걸 축하하는 거죠. 그래서 a baby shower. 그다음 여기서는 이런 술도 마시는 거고 꽃도 있고 그 여자들만 있죠. 여기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들만 모이는 거는 브라이덜 샤워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쓸게요. 지우고 왼쪽 보고 쓰시면 돼요. 브라이덜 샤워. 그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거 골라. 네가 내일 올때 나는 너에게 계획안에 얘기할 것이다 했죠. 내가 너에게 계획에 관해서 얘기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는 네가 내일 올 때. 여기는 미래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다는 건데 내일 오는 거는 사실 미래잖아요. 근데 우리 문법에서 배우는데요. 시간이나 조건인 부사 절에서 미래를 대신해서 현재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주절 말고 주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본 동사가 있는 그 주절이고 이쪽 요런 게 붙은 친구들이 부사절이죠. 그래서 여기가 현재가 나왔죠, 현재. 즉, 그녀가 오기 전에 나는 여기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그러니까 if절, 요쪽이 부사절이거든요. 여기가 현재를 써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시간 조건 부사절일 때. 그래서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비가 오는 것도 미래잖아. 근데 현재로 대신했어. 그래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꼭 써라라고 했고 여기 답도 마찬가지죠. 네가 내일 올때 나는 너에게 계획에 관해 얘기할 것이다. 주절은 미래를 쓰는 게 맞고요. 여기 부사절에는 현재를 쓰라 그랬죠. 요렇게가 맞아요. 현재형 고르는 거 여기까지요.